허브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은 계시록 8장 금향로의 거룩한 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을 잠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맞을 자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면서 이 큰 권능의 날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6장이 마쳐졌는데 그에 대한 답을 7장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 즉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가? 바로 에스겔 8장과 9장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고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며 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진리에 굳게 서는데 왜 굳게 서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굳게 서고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받지 않은 자들은 흔들림에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과 안식일의 관계는 무엇인가?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을 삼으셨다, 표징을 삼았다라고 에스겔 20장 12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의 삼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름과 직함과 통치 영역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의 안식일 계명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이름은 나 여호와, 직함은 창조주,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 그래서 바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특별한 관계로 만드는 바로 인이요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영감의 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한다. 십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시오 천지의 창조주 되신 분의 인을 가진다. 그래서 재림 전에 있을 선과 악의 싸움의 중심에 안식일과 일요일이 대두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표인 안식일과 중세 교황권이 임의로 바꾼 일요일,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우상 즉 일요일 강제 법령이 내려질 텐데 그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질 때에도 안식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어떤 비즈니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껍데기만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들이 그 어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안식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지키는 무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의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 마침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될 것인데 이 상징수인 바로 인맞은 자 14만 4천, 즉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 영감이 그런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즉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과 딸에게서는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속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인의 핵심적인 이 중심적인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계시록 8장으로 저희가 넘어가는데 지난 시간 계시록 6장과 7장과 8장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여섯째 인까지 즉 재림의 순간까지의 이 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7장은 마치 휴게소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숨가쁘게 달려온 선악 간의 싸움에서 하늘을 보여주며 그래 이제 다 왔어
너희가 다 하늘에 이를 수 있어. 뭐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금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8장으로 가면서 이제 일곱인의 마지막 인,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 겁니다. 자, 8장 1절. 일곱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여섯째 인이 이 땅의 재림의 광경이었다면 일곱인을 뗄 때의 모습은 하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이 이 땅의 재림의 광경인 그 시와 8장에서 일곱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는 그 시는 같은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땅의 모습이 여섯째 인을 뗄 때의 모습이었다면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영광 가운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순간 하늘은 고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동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여기 말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와, 그러므로 하늘은 텅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동행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낮에서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성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대하여 재림교회 계시록 주석자인 맥스웰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린 양에게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도 숨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과 동행하신다. 모든 거룩한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동행한다. 일곱인을 떼실 때에 잠시 동안 하늘이 고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늘에는 그때 찬송을 부를 존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은 고요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천사도 하늘을 다 비우고 모든 천사가 재림시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늘은 이제 고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시 동안 고요했다고 했는데 반시 동안이 얼마 동안일까? 잠시 저희가 이 산수를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 4장 6절에 의해서 예언상 1일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일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언상 1일을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시 동안은, 반시는 실제적으로 7일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일은 24시간이죠. 근데 연일 원칙에 의해서 1일이 1년이기 때문에 24시간이 365일입니다. 그러면 1시간을 1로 계산하면 365 나누기 24를 하면 15일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반씨는 정확하게 하면 7.5일, 그래서 7일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 반씨. 그래서 반씨 동안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 초기 문집에는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온 하늘이 텅 비겠고 기다리던 성도들은 마치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분을 바라보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1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갔으며 유리바다를 향해서 며칠 동안 올라가고 있었다? 7일 동안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여기 7일 동안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거하고 또 오늘 계시록 반시 동안 7일 동안 하늘은 텅 비었기 때문에 고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다시금 이 땅에서는 요한계시록 8장에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하늘로 그렇게 들림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 벌어질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리고 7절부터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자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 그 다음에 불붙은 산, 떨어지는 별, 해와 달 별들이 빛을 잃고 황충 등 여러 가지 수많은 재앙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던 거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을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모른 채 하시렵니까?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장에서 하지 않고 한 장 건너서 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고통 속에 넣었던 모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이 불 때 있는 일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구원이고 또 7일간 하늘을 올라가는 그 영광도 되지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6장에서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계시록 9장 4절에도 화를 이렇게 기록하죠.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 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두렵고 떨리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8장과 9장을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 나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악인에 대한 심판인가? 일곱 나팔의 목적은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응답하사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죄인들을 회개시킬 목적인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일곱 나팔을 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8장에서 두려운 심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아닙니다. 제가 계시록을 시작하며 언급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초점은 그 어떤 환란이나 그 어떤 핍박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초점이 아니고, 계시록의 초점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계시록 8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계시록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보게 될 것인가? 저는 바로 금양로의 거룩한 향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소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성소의 첫째 칸의 분향단에서 매일 두 차례 향이 피워졌습니다. 매일 첫 제사가 드려질 때와 마지막 제사가 드려질 때에 향이 드려진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로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피워졌던 이 향이 바로 성소의 첫 번째 칸에 있었지만 그 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향에 바로 양의 피가 뿌려져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넘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향이 피워질 때 거기에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 양의 피와 함께 향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죠. 자, 이 말은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표상합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피가 뿌리워져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의 기도에 뿌려야만 기도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드려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엄격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계시록 8장과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죠.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번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금향로와 향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금향로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탄원을 담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위에 향이 첨가되어 천사의 손에 의해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의 기도에 합해지는 그 향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예표하는 속죄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공효가 있다.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요. 그분의 피만이 세상의 죄를 가져다 버릴 수 있다. 오늘 온 하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각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향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질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공로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우리의 간구가 그분의 뜻에 의하여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어떤 심판에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기도에 얹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나팔 소리가 요란하고 전쟁과 재앙이 세상에 가득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홉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또 보십시오. 여러 가족들이요, 각 그리스도인들과 각 교회들이요, 그대들은 하늘과 매우 밀접하게 동맹을 맺고 있음을 기억하라. 주님은 이 낮은 땅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은 향연을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서늘한 일몰 시간에 모든 가족들의 저녁 기도가 꾸준히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도록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향연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결단코 그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 치료봉사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 힘없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다. 가장 약한 사람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림 직전에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주님께로 서게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 성부와 하나님과 함께 온 하늘 천사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하여 마침내 7일간 하늘 유리바닷가를 향하여 여행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온 하늘 천사들과 성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아침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으로, 그런 인침을 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된, 심지어는 이기적인 기도에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깊은 말씀과 기도로서 교통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